자 이제 새싹부 다음 대결 이어갑니다. 먼저 이시현 나와주십시오. 이시현 나와주십시오. 가자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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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시현 씨는 트바로티 김호중 씨의 친척 누나입니다. 어머나 어머나. 아 진짜? 어? 친척 누나야? 자, 어디 좀 깨 좀 어디 맛 좀 닮으셨나 어떻게? 예, 네. 닮은 것 같기도 하네. 뭔가 있는 것 같아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브라질에서 K-팝을 전도하다가 이제는 트로트를 세계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미스트로 3까지 오게 된 이시현이라고 합니다. 예. 네. 정확하게 그럼 김호중 씨하고 어떤 관계신 거예요? 저희 아빠와 이제 사촌지간의 아들이죠. 그렇지. 아, 되게 가까운 건데 그러면. 어떻게 하면은 마스터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뭐 팁 같은 것도 전수를 받았나요? 꿀팁보다는 네. 최선을 다해서 오늘 무대를 네 하는 게 제일 먼저라고 했습니다. 네네네. 뭐 김호중 씨는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스타로 거듭나고 있는데 과연 친척 누나는 실력이 어느 정도나 될지. 아, 뭐가 있다, 뭐가 있어. 잊으라니요. 가슴이 찢어집니다. 하늘 보면서 하늘 보면서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. 속고 또 속고 나 혼자 눈물을 흘렸네. 이제 와서 잊으라니요. 가슴이 김호중 씨 사촌 누나, 김호중 씨 친척 누나, 이시현 씨 하트의 개수는 모두 12개입니다. 12개. 12개. 예. 많이 나왔습니다. 하나 모자란 오라트. 아, 왜? 하나 모자란 오라트. 하트 많이 받으셨어요. 와, 처음에 감정을 잡고 들어가는 게, 아, 이분 단단히 준비했구나. 그 첫 가사가 안 올 거면서 안 올 거면서 제일 나쁜 거거든요. 안 온 거예요, 약속을 해놓고. 그래서 그 표정이 나온 거예요. 안 올 거면서 치는데 진짜 화가 단단히 난 표정 있죠. 안 올 거면서 안 올 거면서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. 와, 이렇게 시작하는데 지금 좀 화 좀 가라앉혔나요? 이제 조금 흥분이 가라앉히고. 몰입을 잘하시는구나. 몰입 잘하셨습니다.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. 버튼 눌렀습니다. 예예. 예. 감사합니다. 네.
장윤정 마스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네, 뭐 다 같이 느끼셨겠지만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세요. 그리고 본인이 뭘 잘하는지 알고 있어서 또 적재적소에 그런 시원한 고음을 한번 터뜨려주는 우리 이시연 씨가 만약에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게 된다면 다음 무대에서는 좀 저희와 같이 호흡하는 무대를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네.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 트로트의 매력은 관객과 마음이 같이 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냥 감상하는 음악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인 게 트로트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시연 씨 혼자 너무 그 무대 안에서 즐기는 것 같아 보여서 우리랑 같이 즐길 조금의 여지를 좀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 네, 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. 네.